주잖아요. 이 곡은 하프 튜닝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맨 6번 줄은 E는 E 플랫, A는 A 플랫, D는 D 플랫, G는 G 플랫, B 플랫, E 플랫 이런 식으로 튜닝이 반음씩 떨어졌습니다. 하프 튜닝으로 연주하셔야 되고요. 처음에 나오는 코드 보시면 A 마이너 1 플랫 2번, E 플랫 4번, 그다음에 E 플랫 3번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 5번 치신 거예요. 난 5번, 3번, 2번, 3번. 딴딴딴딴 이런 식으로요. 그다음에 코드 G 코드 바꾸시고 G 코드에서는 3플 6번 줄 잡은 상태에서 1플 2번 줄을 텐션으로 넣어 주신 거예요. 딴딴딴 연결 보면 그다음에 마지막 4에서 1프렛에 있는 음을 해머링으로 B, C, B, A, G 이런 식으로 해머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. 천천히 보실게요. F코드 1프렛을 발에로 다 눌러주시고요. 엄지로 다 눌러주시고 중지로 2플랫 3번, 3플랫 5번, 4번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. 하이 코드로 했죠. 부터 F코드 그래서 치시는 거는 베이스 6번, 6번, 3번, 1번, 3번 딴따단딴 그 다음에 코드 C를 바꾸시고 1플랫 2번, 2플랫 4번, 3플랫 5번 잡은 상태에서 베이스 5번, 2번, 3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4비트에서 2번 줄에 있는 4프렛 음을 중지를 해머링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?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면 다시요. 다시 한번 더 가봤습니다. 천천히 가볼게요. 스트럼 파트에서는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 이 리듬이거든요. 그래서 다운, 업, 다운, 업 하셨죠? 그 다음 바로 코드 바꾸셔야 돼요. 다음 코드 G로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, 다운 다시 천천히 보시면 다운, 업, 다운, 업 코드 바꾸고 G, 업, 다운, 업, 폰 마찬가지로 F도 1, 2, 3 코드 C 바꾸고 C, 업, 다운, 업, 4, 다운 천천히 한번 연결해 볼게요. 4, 다운, 업 4, 다운, 테포를 내보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오늘 전체적인 주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